하늘이 보시지 않나요? 눈이 부시긴 하지만 뭔가 멋있어. 일을 끝내고 나왔습니다. 4시 30분. 혹시 오늘 학교 처음 등교하는 날이었죠? 새로운 학년, 새 학기. 오늘 뭐 2시간만 있었어요. 근데 아주 재밌게 놀았나봐. 오늘 또 우리 팀장이 또 오랜만에 등장했죠. 휴가를 이제 갔다 왔는데, 어디 갔다 왔다 그러지? 미국의 플로리다? 뭐 거긴가? 그래서 거기서 이제 휴가 지내고 왔는데 선물 갖고 왔어요. 주애가 지금 엄청 기대하고 있을 거야. 캔디 뭐 이런 거. 주애랑 주애 엄마는 지금 울고 있어. 오, 좀 시원한데? 날이 이제 좀 풀리고 있는 그런 느낌? 40도 정도 될것 같은데 지금? 40도는 아니고 뭐한 30몇도될것 같은데? 되게 바람이 부니까 시원하네. 오늘은 거의 뭐 회의만 했네. 오늘 또 뭐 특별한 행사가 있어갖고 전체 그룹, 제가 있는 속해 있는 그룹이 카타르 인공지능 센터예요. 작년 계획들은 어땠고 올해 계획은 뭔지 모르겠다고 했어. 그리고 이제 무료로 점심 먹고 저기 저 호텔에 가서 먹었죠. 그리고 나서 점심 먹고, 그게 이제 10시부터 12시까지 그렇게 진행되고, 점심 먹고 또 회의를 2시부터 했는데, 2시부터 한 3시 반까지 했나? 4시까지 했나? 그러고 이제 좀 일을 하다 나왔지. 뭐 회의 오래 할 때도 있어요. 근데 회의도 이제 좀 질적으로 잘 하면은 아주 좋은 회의가 된다고 할 수가 있죠. 온다. 주혜야? 학교는 어땠어? 빨리 받아. 짐 할아버지가 줬어. 응? 아메리칸 캔디. 주혜야, 열어봐. 우와. 어, 엄마 거야? 맛있네, 너. 먹어봐, 열어서 먹어봐. 몰라, 그런 거 같은데? 그거 캔디. 별로야? 올리팝, 뭔 올리팝? 먹어봐만. 이거 하나 먹어봐. 어? 롤리팝, 롤리팝 없지. 짐 할아버지가 이것만 갖고 온 거야. 아니야, 아빠 말 안 했어. 롤리팝, 난 롤리팝 말한 적 없는데. 그래, 롤리팝처럼 먹으면 돼. 어. 그 안에 있는 거 꺼내봐. 학교 어땠어, 쟤? She enjoyed? 엄마? 그래? 어, 왜 울었어? 어? 근자? 왜 울었어? 새로운 선생님이라서 울었어? 어? 그래? 선생님 무서웠어? 그래? 왜? 내일부터 학교 갈 거지, 잘. 그지? 어. 재밌었어, 근데? 어, 내일부터 일찍 가야 되나? 우리 이거 뭐야? 드디어 잘렸거든요. 트림을 했어. 근데 오, 깔끔해졌죠 여기가. 막 공간이 좀 많이 생겼어요 여기가. 나무 이거 꽤 멋있게 자라고 있고, 그 옆에 애기도 같이 자라고 있어. 청년이 된 것 같아. 근데 요거는 이렇게. 근데 오, 뭐야 갑자기 이렇게 자랐네? 이 갑자기 자랐네? 이렇게 많이 높던 것 같은데? 갑자기 자랐어. 빨리 좋아지니까 오, 이제 막 엄청 막 빠르게 자랄 것 같아. 아니, 일로 와봐. 아빠 보여줄게, 일로 와봐. 여기 봐봐. 이게 어저께 없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났잖아. 어? 요만큼 갑자기 자란 거야, 이렇게. 아빠, 이게 초록색이잖아, 다. 갑자기 이렇게 자랐어. 그치, 신기하지? 응? 어? 어, 베이비 갑자기 나온 거야. 쭈쭈 베이비도 와보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요것도 갑자기 났어. 또 어저께 아빠가 물 줄 때만 해도 없었던 것 같은데 봐봐. 갑자기 이렇게 났어. 봐봐. 초록색이잖아. 베이비 하이 해야지 너. 안녕 애기야. 안녕 애기야. 그지? 귀엽지 그지? 이렇게 나오니까. 어? 이제 날이 좀 괜찮아진다. 그지? 야 조심해. 와 쟤 지금 엄청 큰데? 엄청 많이 컸는데? 너, 너 이거 네 발 자전거니까 너 그렇게 하지. 너 두 발 자전거에서 뭐 자빠졌다 야. 어어어. 어, 어. 그래? 조심해. 야 방금 자빠질 뻔했어. 퇴근해서 집에 갑니다. 주혜랑 주혜엄마 데려왔어. 오늘은 회의를 7시간 가까이 했어. 오 힘들다.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한 텀 하나 미팅 하나 그리고 12시부터 2시까지 또 하나 그리고 2시부터 또 4시까지 또 하나. 오 그리고 또 작은 미팅 30분 그리고 또 15분 또 작은 미팅. 오늘 뭐 아침에 7시 반에 7시 한 50분에 왔는데 일을 엄청 많이 했네. 미팅도 이르니까 막 말해야 되고. 이거 봐봐 왜 이렇게 의자를 이렇게 눕혀놓고 안전운전 펴네. 너 그러다가 빠진다. 뭐야 너 그러다가 얼굴 빡 붙어친다 너. 죄 아빠 옆에 앉아. 아, 재밌었대 주에 아까. 오늘 들어갈 때 살짝 울긴 했는데 그냥 엄마가 뭐 서프라이즈 선물 깜짝 선물 해준다고 하니까 여기 들어갔어. 오랜만에 칠리스 왔습니다. 아 축제 도시 쇼핑몰. 아 피곤하다. 어제도 회의를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어제 4시간 2시간 그 행사 있었고 또 2시간 또 팀미팅. 미팅이 뭐 어떤 때는 뭐 좋은데 어떤 때도 힘들지. 아, 계속 생각해야 되고 계속 말해야 되고. 뭐 갑자기 갑자기 이거 할인이 안 된대요. 그래갖고 요거 먹어도 된다고 이거. 뭐 3시까지만 되는데 이거 먹어도 된대요. 아이스크림 안 할래. 미니인데도 엄청 크게 나왔어. 이거는 완전 정상급이. 생일 선물을 진짜 아직도 고민하고 있어. 이런 거 사면 100만원에 100만원. 이런 게 저번에 쌌던 거 같은데 왜 이렇게 비싸지? 이거 말고 이렇게 나무로 된 거 2층짜리 있는데 그게 한 150만원 정도예요. 근데 그냥 그걸 생일 선물을 사준다? 그런 거 있으면 참 좋지. 이제 겨울도 오고 거기 마당에다 설치해 놓고 막 놀 수도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나중에 뭐 이사 가게 되면 중고로 팔면 분명히 팔릴 거란 말이지. 근데 어떻게 누가 와서 분해해 갖고 가져갈지 모르겠지만 가격이 이렇게 잘못 붙여 있었네. 뭐야? 막 돌려봐. 받아 누울 것만 돌려봐. 아저씨 온다 야. 뒤에. 아저씨 뒤. 전기로 된 거 저런 거 보면은 좀 무서워. 저런 거 볼 때마다 막 소리 들리고 막 그러면은 고등학교 다닐 때 3학년 때 그 현장 학습 나가서 막 지게차 본 적 있는데 전기 지게차 타면서 아 안 된대 주애야. 지게차 타면서 벽에 부딪힐 뻔한 적 있거든요. 깝치다가 죽을 뻔했지. 그거 가끔씩 생각나요. 와 그때 죽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때 다쳤으면. 혼자 저러고 다녀. 이거 봐봐. 저기까지 혼자 갔어. 아 재밌어 주애. 이거 봐봐. 우연히 왜 그랬어? 아 힘들어.
안녕.